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이제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박수! 염 디렉터. 네, 염 사실 이사님. 직장인의 꽃이라고 하잖아. 디렉터가 되면 뭐 110가지가 바뀐다는데. 아. 염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여기 구독해 주신 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완전 이사. 다르죠. 완전 그렇습니까? 네. 임원과 그 직원의 그 처우가 네.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떤 회사는 많이 다르고 네. 어떤 회사는 명함만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어쨌든 내가 어제 들으니까 뭐 증권업계 신기록이라대. 신기록이요? 네. 아, 신기록이요? 2단계 승진을 1년 만에 해내는. 아,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유,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해요. 아,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영 이사님이. 그러니까. 네, 아침 새벽마다 그 증권사 리포터도 다 보면서 그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베스트 증권에 또 기여 많이 했지. 네, 맞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내용은 여기서 그냥 염블리예요. 맞습니다. 네. 염블리가 더 좋죠. 아, 그죠. 네. 네, 염블리. 그럼요. 그러니까 네. 뒤에 뭐 부장 이사는 뭐 어디든 달 수도 있지만 사실 분리라는 건 아무나 안 달아줘요. 맞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네. 이렇게 흐뭇하네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그래도 하던 네네 리포트 좀 보여주셔야죠 우리. 네네.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서 네.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이제 다 냈는데 대부분 목표 주가는 다 거의 다 유지가 됐고요. 내용도 이제 대부분 비슷해요. 내년 1분기가 조금 이제 그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좀 안 좋을 거를 지금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보고서 좀 되게 많고 저는 오늘 하나 정도 가져와 봤는데 그 KB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썼던 건데요. 삼성전자 지금 우려만 많은 주가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고는 확실히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3년 내 역대 최저치로 좀 감소해서 공급과잉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버용 반도체 이것도 재고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역시 뭐 정상 수준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우려됐던 이제 오스틴 공장이 가동이 안 돼가지고 가동하죠 이제. 예, 그래서 흑자 전환했어요. 이 비메모리 쪽도 원래 적자였는데 그래서 2분기 흑자 전환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이익 증가 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은 이제 많이 노출은 됐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 그러니까 12.5조 원 중에서 반도체가 6.9조 원 정도. 이거는 네. 애널리스트가 다 추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달 말에 IR 하기 전까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반도체가 6.9조, 스마트폰 사업부가 3.2조, 디스플레이가 1.2조. 가전이 하만 포함해가지고 1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어제 보니까 그 박현상 차장님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일단 역대 굉장히 좀 잘 나온 수치인데 디스플레이 쪽이 그 애플에서 좀 이제 보상금을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8천억?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자기네 부품을 딱 공급을 하려면 전용 공장을 요구를 하거든요. 이 우리만 납품할 수 있는 공장 만들어라. 네. 그래서 삼성도 그래서 지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보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물건 많이 안 사가면 미니멈 내가 채워줄게 했는데 안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이제 삼성께 좀 안 들어갔다던가. 사실은 더 좋은 건 그거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7천억 아니면 8천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상금이에요? 네, 보상금 일회성이죠. 아. 근데 이 일회성이 거의 매분기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일회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그 애초에 계획보다도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보상을 대신 받는 거죠. 네. 너네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더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일정 부분 애플이 보상을 해준 건데 이게 거의 매분기 계속 좀 반복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8천억을 제하면 한 11.7조 정도 될 것 같네요. 아, 11조 네, 7천억 원쯤 네. 되겠죠. 예상이 10.9조였거든요. 그래도 잘 나온 거죠, 사실. 일회성을 제외한다고 해도 네. 주가는 그러니까 실적은 엄청나게 잘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3분기에 고점 딱 찍고 주가라든가 반도체가 급락했을 때는 거의 김선호 애널리스트 분 혼자서 거의 그냥 안 좋게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고 대부분 그렇죠. 좋게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혼재돼 있어요. 네. 반반인데 완전 반반. 완전 반반이더만. 네. 네? 내가 진행을 또 딴 데서 한 군데 해보니까 네. 완전 반반이에요. 네. 네. 근데 약세를 얘기하는 분이 그렇게 용기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네. 잘 얘기 못하지.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딱 이게 반반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반영은 저도 좀 어느 정도 됐다고는 좀 생각은 하는데 주가가 이제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되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M&A 하든가 아니면 파운드리에서 이게 용어 좀 어려운데 게이트 홀 어라운드라는 공법이 있나 봐요. GAA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핀펫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자세한 건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우리 김영우 의사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그렇죠. 네. 한 두 번에 걸쳐서. 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을 하면 이렇게 크기는 작은데 전력 소모량이 한 30% 이상 감소하고 속도도 엄청 빠르대요. 기존 방식보다. 그러니까 네. TSMC 방식보다 훨씬 좋은 거죠. 개발을 하면. 그럼 이제 미국 고객들을 뺏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되면 주가가 사실 10만 전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주주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언제 실현될지. 근데 어쨌든 좀 마음 상했어요. 상하기는. 네. 네? 아 12조 5천이 나왔는데 주식이 그렇게 아, 빠져버리니까 네. 물론 매번 그랬다고는 예고는 했지 매번 거의 그랬어요 새끼에서. 근데 이번에는 좀 아휴 참 좀 마음 아프더라고 네. 네. 야,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보다도 우리 염 이사님의 승진이 지금 계속해서 채팅 대부분이 피땀 눈물이라는데 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 정말 축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이고, 그대로다. 그러게 뭐, 사실 우리 저 작년 8월에 아, 1년이 채 안 됐네. 작년 8월 초부터 우리 네, 맞습니다. 그때 염 이사가 여기 그 자리를 지켰는데 물론 1년이라는 기간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그때 차장님이셨죠 맨 처음에. 그렇죠. 네, 아 근데 사실은 우리 염 이사가 나이가 이렇게 적질 않아요. 예, 뭐 어떤 분들은 아, 뭐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러지만 사실은 증권회사 임원을 저 이사를 할 만한 그 연배예요. 되게 동안이라서 그렇지만 저도 깜짝 놀랐죠.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정프로하고 뭐 거의 비슷한. 어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예. 저보다 이제 약간 형이시죠. 약간 형이 네, 약간. 약간. 아니요, 친구처럼 지내. 그래서 아. 어쨌든 참 축하할 일이고. 네네네. 네. 앞으로도 뭐 잘 되기를.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방송을 좀 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장이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출발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1049포인트 한 2포인트 정도 양시장 모두 다 네. 일단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강보합 정도 하락보다 이제 상승 출발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어제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은 출발은 일단 강세 출발하는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어제 시장 보니까 확실히 그 작년도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언택트의 날이죠. 언택. 네. 네. 델타. 뭐 카카오도 갔고 뭐 헬스케어 아니면 제지 업종. 그러니까요. 이런 섹터들이 그냥 다. 작년과 비슷하게 좀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바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8만 1000원 좀 넘으면서 시작을 했고 사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뒤늦게 어제 급락을 했지만 네. 국내 증시에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이 오늘 1%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계속 뭐 실적 좋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한 증권사 제가 알기로는 키움증권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오늘 목표 주가를 10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 원래 100만 원 근처였던 것 같은데 좀 올리면서 오늘 출발이 오. 좋고 네이버가 좀 부진했었지만 이제 오늘 한 1% 정도 반등세로 일단 출발해서 오늘도 역시 그 언택트 주들 카카오 네이버다 출발이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제 보합권인데 조금 하락하는 쪽은
그 두산중공업이 한 1.3% 정도 빠지고 있고요. 매각 이슈가 있는 그 한온시스템이 1%.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지만 기대치에 거의 부합을 했는데 일단은 좀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원했던 것 같아요. LG전자는 0.6% 정도 추가로 지금 조정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지금 더 늘어나 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이제 컴택형 기업들이 많이 빠졌죠. 예, 오늘도 좀 주가 흐름은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여전히 그 IT 업종 위주로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진단 키트주들이 어제 다 거의 뭐 폭등을 했는데 오늘도 일단 엑세스바이오가 한 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이 좋은 편이고요. 뭐 시젠도 상승했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매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오딘이랑 게임이 오딘. 예, 그래서 2.5% 정도 반등을 했고 어제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다 증설을 뭐 대부분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첨보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유상증자 아마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일단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네. 그것도 역시 증설을 위한 거니까 목재 회사지만 이제 전해액을 생산하는 동화 기업도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오늘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조인 오늘 JYP가 한 0.6% 정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데 레고캠바이오가 2.7%, 알테오젠이 1%. 그래서 약간 이제 신약 개발 그 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헬스케어 내에서도 일부 그 진단 키트 의료기기 위주로만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3,291포인트 코스피가 5포인트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습니다. 플러스 1포인트 기록하면서 현재 1,049포인트 거의 이제 1,050포인트 근처에서 조금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일단 어제는 한 3,300억을 팔았고 기관 투자들이 어제 사실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네, 대거 그냥 매도에 나섰는데 외국인들은 별로 안 판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은 최근에는 예, 거의 매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개인들이 다 받아갔는데 오늘은 여전히 기관은 팔지만 외국인 기관 외국인하고 개인들은 일단 장 초반에 소폭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0억을 사고 있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를 221억 사고 있어요. 삼성이나 네, 삼성전자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섹터는 철강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특히 제약주를 좀 많이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기계업종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섹터를 다 일단 매도하고 있는 게 일단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바닥권으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저가 매수는 하고 있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창투사 관련주들이 되게 좀 센 편이고요. 그다음 크래프톤, 그러니까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좀 센 것 같아요. 크래프톤 관련주는 또 뭐예요? 창투. 그 창투사. 거의 투자. 아, 비상장한테서 예. 지분 투자했던데 대박 예. 났지. 예. 아, 완전 대박 났. 엄청난 대박 났죠. 예전에 하이브 투자한데도 되게 많이 그런 아. 거였고. 그래서 이쪽 아. 창투사들이 오늘 그냥 일제히다 급등세. 우리들이 한숨 쉬는 이유가 뭘까? 아마 같은 한숨이지만 이유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 네. 좋겠다. 그리고 오늘 또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두나무 관련주가 한 3.5% 올랐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대표주 마켓컬리 관련주. 아무래도 오늘도 그 언택트 관련주가 좀 세긴 셉니다. 오늘까지도. 그 추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뭐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철강주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철강 기업들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조금 약간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컨택턴 기업들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항공주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 제주항공이 이제 감자하고 유상증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8% 급락하고 있고 감자의 유상증자면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좀 안 좋긴 매우 한데. 안 좋은 아, 거지.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셔야 될 게 저도 이거 몇 번 나와서 제주항공을 많이 이게 제주항공 그 보고서라기보다는 네? 항공 업종 분석하는 보고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주항공이 당시에 자본 잠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자본 잠식 가서 나중에 관리 종목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최악의 경우 상폐까지 가잖아요. 네, 규정에 의하면 완전 자본 잠식 가면. 네. 그럼 그거 탈피하는 방법은 돈을 벌던가
아니면은 유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고된 수순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고 예전에 삼성중공업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거기도 같이 했죠, 참. 예, 감자이자 예, 뭐 부상전자까지. 그래서 오늘 좀 항공 업종이 좀 안 좋고 여행주도 오늘 조금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여행 가기가 좀 쉽지 않아지다 보니까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업종도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지고 어제 제일 셌던 섹터는 이제 제지주인데 제주주는 오늘 좀 이제 어제 급등 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작년에는 사실 언택형 기업들이 계속 날아갔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루 오르면 또 빠지고 하면서 좀 혼조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까지는 한번 좀 말씀을 해드렸고 어쨌든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대형주 또 포스코가 좀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예, 강한 탄력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정도. 예. 좀 그러네요. 빠지진 네. 않아요. 네. 빠지진 않는데. 빠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는 거는 같은데. 뭔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속도에서 많이 좀 저 TSMC나 예.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SK 그룹이나 이런 데서 속도감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TSMC 팍팍팍팍 투자 발표를 하고 SK그룹이나 현대차그룹 이런 데서는 팍팍팍팍 글로벌 M&A를 하는데 네네네. 삼성전자 기사 검색하면 없어요 뭐가. 네. 아무것도 안 정확한 게 없으니까. 네? 저번에 그래 IR에서도 M&A 적극적으로 한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으니까. 네, 전혀. 네. 물론 이제 총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어쨌든 좀 그렇게 하겠다고 언급은 했기 때문에 좀 좋은 뉴스 나오기를 한번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한 8포인트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소폭 예, 1포인트 오르면서 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어제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증권사들에서 네, 내놓은 FOMC 회의록에서 별게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 투자 심리가 조금 살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기는 하는데 당장 급하게 안 하겠다. 시장 눈치를 예, 보겠다는 예, 뜻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투자 심리. 그리고 이거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건데 페이스북 판결의 역효과라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전에 페이스북 판결 보고 아 빅테크 규제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 생각은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좀 소개해드리면 그 지난달 말에 이제 페이스북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보즈버그 판사가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소송에 대해서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근거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했고 사실상 이게 그 소송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보면 돌려보낸 거죠. 끝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제 승리는 한 거는 맞는데 근데 우선 연방 법원이 추가 디테일을 좀 더해가지고 30일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방거래위원회한테 기회를 한번 더 준 거죠. 너네가 자료를 뭐 더 찾아와서 네. 소송을 해라. 그래서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반독점법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분은 이렇게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법적 수단으로는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일단 적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판결 이후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도구들을 제공해줄 법안들은 이미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여섯 가지 법안들을 일단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 규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중에서 핵심 법안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사 서비스나 상품의 특별 대우를 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또 이해관계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보유하는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다 겨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어떤 법이냐면 지금 아이폰을 구입할 때는 애플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아이폰을 딱 사는 순간 네. 근데 이제 이런 앱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폰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법안에 의하면. 그리고 아이폰 유저들은 애플 앱스토어를 거쳐서만 앱을 다운받을 그렇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독점 아니냐 이런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향후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법안들이 만약에 진짜 통과가 되면 네. 그래서 아직은 끝난 게 아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함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그 이런 뭐 미국 의원들의 입장대로 이 방독점 규제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미국 시장에는 좀 악재지만 글로벌 시장에는 호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죠. 10년간 박스피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 신흥국도 거의 대부분 미국만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 그냥 다 독주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네, 그게 다 미국으로 쏠려버렸죠. 그렇죠. 네. 그냥 매일 신고가 났잖아요, 사실 미국은. 아니,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 네.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미제가 최고 좋은 제 저거잖아요, 소비재. 네. 네. 뭐 미제 세탁기 있다, 뭐 미제 냉장고 있다, 뭐 미제 차다, 뭐 미제 연필이다, 미제 연필깎이다 그랬는데 지금 미제는 없는데 미제를 통해서 뭘 사야 돼. 네. 그렇게 돼버린 맞아요. 거죠. 예. 그게 엄청난 변화. 그게 예. 플랫폼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도 사실 구글이 다. 그러니까 미제 다 지금 여기 종속돼 있잖아요. 어떻게 예. 유튜브도. 아, 우리도 예. 미제 저거 하면서 거기 돈 엄청 벌어주네. 야, 미제란 단어가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미제, 미제 일제 이런 얘기. 맞아요. 옛날에 어렸을 거의 때. 거의 뭐 아예 그런 말 쓰질 않는데. 예. 미제. 미제. 아, 역시 추억의 김프로님.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규제가 되면 네.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흥국이나 우리 한국한테 오히려 그 이게 미국에 쏠렸던 자금들이 오히려 한국이나 신흥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게 보진 말자 그런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제주항공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공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6월달 항공 수송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단 그 한국투자증권의 그 최고원 애널리스트가 적어줬는데요. 항공 여객 시장은 당연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아직도 97%나 감소한 수준이고요. 네. 전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선은 여전히 뭐 좋죠. 국내선 쪽으로 다 가니까. 그리고 항공 화물 쪽도 기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화물 수송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29%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상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만 수혜를 받는 거죠. 다른 업체들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저비용 항공사 LCC 이쪽인데 이게 2년 넘게 지금 손실이 누적이 됐대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 네. 이 국적 LCC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아시겠지만 그때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에 여행을 안 가버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코로나까지 맞아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LCC.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갈 때 대부분 뭐 제주항공이나 뭐 TA항공 많이들 타고 가셨는데 이제 그때 안 간 거죠. 대신에 이제 수혜받았던 국가가 베트남이었죠, 사실은. 네네. 일본 안 가고 막 베트남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인데 결국 그래서 제주항공이 5대1 무상감자를 했고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다음 차례는 진에어라고 합니다. 진에어도 지금 자본 확충이 되게 시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연말까지 해외여행을 못 가면 계속 적자거든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가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시되 다만 이제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조달을 차라리 하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본 확충 이슈는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유상자 끝나면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업황이 개선돼서 이제 현금흐름이 생기면 좋은데 네.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다 써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못 하겠지. 이제 다음에 하기가 힘들어지죠. 투하기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빨리 해외여행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항공업이라는 게 이렇게 구조가 어렵다는 네. 거예요. 항공업이 본인이 뭐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질 않는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 뭐 저쪽 나라에서 문 닫아버리면 못 뜨니까. 그게 참 국제유가 올라버리면 또 골치 아프고. 네. 그러니까 항공업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항공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데 저는 구조적으로 뭔가 본인이 열심히 하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해야지. 네? 아, 모르겠어. 회사가 열심히 한다고 뭐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는. 업황 환경에 딱 옥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참 힘든 거죠. 경영자가 뭐 막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네네. 네. 네, 그때 김 프로님 말씀대로 막 근데 이제 대기업도 그렇지만 뭐
항공사를 인수하려는 의지가 되게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비즈니스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K배터리 전략이 오늘 발표. 오늘 하죠. 예. 그래서 3사 CEO도 참여를 하고 정부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이제 배터리 이제 지원책을 발표할 것 같아요. 누구 정부에서요? 네, 정부에서 오늘 배터리 전략 그리고 3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지 그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내일 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뉴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4위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가 이제 배터리 데이를 오늘 연다고 하는데 삼성 SDI랑 합작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얘기 나왔죠. 그게 포함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사실 이제 만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니까 크게 뭐 물량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CJ CGV가 얼마 전에 그 연구 전환 사채 발행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1,100만 주. 아. 기간이 2051년까지 할 수가 있대요. 그 안에 2051년이요? 네, 그 만기가 2051년이에요. 그래서 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그 전에 계속 이제 주가로 바꿀 싶은 네, 사람은 바꿀 수 네, 있게 네, 청구하시면 돼요. 네, 내가 바꾸고 싶어요. 다른 형태의 유상증자 분야. 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유상증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오늘 일정으로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많이 아, 근데 뭐 있네요. 데이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요즘. 테슬라가 네. 하니까 뭐 다 해. 다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가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현차 데이는 없나 현차 데이. 현차 데이는 아직.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주가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야. 웬 데이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네. 힘들게. 이번에 스텔란티스는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네.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데이 오늘 일단은 일정까지 전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는 그 현대차가 일단 아직 그 파업이 결정된 건 아닌데 찬반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 찬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파업 쪽에. 70몇 프로 80% 네, 가까이 70몇 프로. 뭐 네. 재정 노조원 대비로 73.8%인데 네. 이제 사측에서 또 이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파업을 바로 하는 건 아닌데 이번 주 내로 계속 아마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업 가능성은 좀 높아진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그 요거는 어제 메리츠 증권의 최설아 애널리스트가 이제 전달해 줬던 이제 그 자료 멘트긴 한데 그 어제 중국 이제 공무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 인하할 수도 있다. 지준율 네,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오, 되게 호재인데 그래? 아무튼 어제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중소기업 쪽이 좀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중소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한국 증시에도 좀 호재니까 실제 이루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뭐 중국이 괜찮았더군요 어제.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일정이 바쁘실 겁니다. 네, 여기 또 직원들도 챙기셔야 되고 임원회에도 참석해야 되고. 네. 아니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그런 거 안 해.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하는 게 회사한테 도움 되는 네. 거지 사실은. 그런 거 할 시간이 네? 없습니다. 아니 이제 이사를 승진시켰는데 이거 회의 저거 해라 그러면 아니 저는 의미가 없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라고? 저희 이제 직속 상관님께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업무는 그런 이제 임원회의나 절대 참석 안 하겠다. 아 진짜 그 회의 좀 줄여야 돼. 네? 저도 그 저 처음에 이사 되니까 무슨 리스크 관리해다 뭐 운영 전략해다 일주일에 매일 회의를 하니까 내가 회의를 하러 회사를 다니는지 일을 하러 다니는지 회의 끝나고 나면 또 머리가 벙벙하잖아. 네? 맨날 네. 좋은 일만 있나? CEO가 또 이렇게 네? CEO가 저 임원 저거 까는 방법이 다 있어요. 본인을 까는 게 아니야. 옆에를 칭찬해. 1번 부장, 2번 부장 있잖아. 그러면 야, 1번 부장 너는 요즘 왜 이렇게 잘하니? 나한테는 뭐 욕을 한 건 아니야. 나오면서 아씨 이렇게 되는 거. 의미를 또 해석해야 되니까. 그 칭찬들은 1번 부장도 마음이 썩 편치 않습니다. 이 아저씨가 나한테 왜 이러나 하면서. 네, 하여튼 우리 축하합니다. 네, 염블리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네. 꼭 뭐 직급이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을 보고 있다. 아마 그걸 또 회사에서도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어디까지 가시는지 한번 저희도 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철강주가 제일 강하네요. 좀 뜬금없지만. 아, 철강주? 근데 아마 지준율 인하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철강주가. 네. 네. 어쨌든 뭐 우리 여미사도 사상 최고입니다. 네. 사상 최고. 사상 최고. 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